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로그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요 문제 한번 보세요. 얘는요, 로그 10의 2가 m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우선 이걸 뭐 적어놓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요, 로그 8의 5를 이걸 뭐 어떻게 적어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렇게 적을게요. 로그 10의 2다. 아, 로그 10의 2라고 적으면 안 되죠. 로그 10의 5다. 그죠? 나누기 로그 10의 8이에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얘는 분명히 아래 거랑은 분명히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연관이 되는 것 같아. 이거는 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얘는 이렇잖아. 로그 10의 2의 3승이니까. 얘는 3 곱하기 로그 10의 2지. 뭐, 이렇게 적을 수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얘는 그냥 m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m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놈이 좀 약간 이상하거든? 별표를 찌시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로그 10의 2 곱하기 5는,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얘는,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5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왼쪽을 보세요. 로그 10의 10은 뭐야? 얘는 그냥 1이야, 1.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얘가 그냥 1이라고, 1. 아, 그러면 내가 로그 10의 5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사실 1 빼기 로그 10의 2로 표현 가능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1 빼기 m 나누기 3m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11번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12번을 한번 또 차근차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을 한번 보세요. 12번을 보니까 얘는, 분명히 아셔야 될게이 표현이랑 이 표현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 로그 3의 y 전체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잘 봐봐. 요 놈은 2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사실상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이게 8이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로그 3의 y 전체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3의 y 빼기 8이 뭐가 돼요? 0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내가 얘를 X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점을 잘 보시면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지 않니?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8은 0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랑 똑같죠? X 빼기 4가 아니지. 플러스 X 빼기 2는 0이요. X의 값은 네게티브 4. or 2입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단 말이야. x가 뭐였냐면 로그 3의 y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3의 y였던 거야. 이게 네게티브 4고 얘가 2인 거예요. 그죠? 그럼 y는 3의 마이너스 4승이거나 3의 2승이야. 얘는 1 over 81 아니면 그냥 9예요. 9. 이런 식으로 필기 가능. 그죠? y 값이 다 0보다 컸기 때문에 얘네들은 괜찮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좀 복잡한 애들이 나오더라도 학교 수준의 이런 로그 문제들은 거의 다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로그. 선생님, x의 2를요. 베이스 2로 표현해 달래요. 그러면은 뭐 얘는 그냥 change of base를 쓰면 뭐 이렇게 되겠죠? 로그 2의 x가 될 거고. 이러면 1 over 로그 2의 x가 될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적힐 거 아니에요. 나보고 뭘 풀래? 얘를 풀래요. 잘 봐. 로그 2의 x는 3 빼기 2 나누기 로그 2의 x라고 적을 수 있죠. 그렇잖아. 왜요? 아니, 로그 x의 2는, 로그 x의 2는 얘는 1 over log 2의 x라며.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양변에다가 로그 2의 x를 곱해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적히겠네. 로그 2의 x 전체의 스퀘어드는 얘는 3 곱하기 로그 2의 x 빼기 2가 될 거예요. 그죠? 이게 될 거야. 양쪽으로 착착착 옮겨주시면 얘는 로그 2의 x의 전체의 스퀘어드 빼기 3 곱하기 로그 2의 x 플러스 2는 0이 되시겠습니다. 그죠? 그럼 얘를 양변을 착 빼주시면 로그 2의 x 빼기 2 곱하기 로그 2의 x 빼기 1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따라서 로그 2의 x는 뭐가 돼요? 2가 되거나 아니면 1이 되거나, 그러니까 x의 값은 2의 제곱이 되거나 2의 1승이 되거나, 즉 4가 되거나 2가 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시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13번이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자, 1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가 다 12야. 나이스하죠? 베이스가 다 12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이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로그 12에 81에 2분의 1승 플러스 로그 12에 3의 4승 다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얘는 로그 12에 16 빼기 로그 12의 9 플러스 로그 12의 81이요. 다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뿅뿅뿅뿅 로그 12의 16 곱하기 81 나누기 9라고 적어주실 수 있겠고. 왜 그렇죠? 아하, 자 보세요. 더셈끼리는 곱셈이 되시고요. 뺄셈은 나눗셈이 됩니다. 라는 놈을 여기다 샥 적어주시면 이렇게 캔슬아웃이 되니까 얘는 로그 12의 뭐가 돼요? 16 곱하기 9요. 4 곱하기 12의 제곱이네. 얘는 그냥 2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 2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간단했죠? 엄청 어려운 것들은 이제 없었어요. 이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제브라 2에서 나오는 애들은 이 정도 난이도고, 실제로 SAT 2에서도 이 정도 난이도다.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은 P랑 로그 P랑 로그 Q에 대한 표현을 A랑 A에 대해서 찾아달라라고 적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1번. 자, 보세요. 로그 P의 3승 곱하기 Q. 얘가 10 곱하기 A인데, 응? 10 곱하기 A인데, 얘는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죠? 그죠? 아, 그잖아. 이렇게도 적을 수 있잖아요. 10 곱하기 A다.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사이에 뭐가 하나가 점프를 꼈다 했더니 여러분들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로그 P의 3승 더하기 로그 Q라고 그 중간 과정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곱셈은 바깥에서 덧셈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게 첫 번째였어. 그럼 두 번째 건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건은 로그 P 나누기 Q의 제곱이에요. 얘가 A가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로그 P 빼기 로그 Q의 제곱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죠. 근데 선생님, 제곱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죠.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네게티브 2.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얘는 네게티브 2라고 적어주시고, 얘를 가지고 나보고 로그 P에 대한 느낌과 로그 Q에 대한 느낌을 다 표현을 해달래. 자, 그럼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다가 여기에다가 2를 곱할게요. 뭘 하려는지 느낌이 오니? 2를 곱하고 양변을 더할게. 양변을 더해보니까 얘를 이렇게 vertical addition을 해보니까 얘는 이렇게
캐 없어지면서 7 곱하기 로그 뭐가 됐어요? p가 됐어요. 이게 21a가 됐고. 그럼 이제 로그 p는 뭐가 돼요? 로그 p는 3a가 된단 말이지. 그지? 로그 p가 3a가 됐으니까 잘 봐잉. 얘가 3a가 됐거든? 근데 3a에서 네거티브 2 타임즈 어떤 놈을 뺐더니 a가 나왔대. 얘가 뭐가 돼야 될까? 얘가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로그 q는 그냥 a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알아냈는데 나보고 계산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라는 게 뭐냐면 로그 p에 q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걸 정확하게 몰라. 하지만 나는 이건 알 수 있어. 로그 q 나누기 로그 p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요, 이게. 왜냐면 여기 베이스가 10이면 change of base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건 알거든. 근데 로그 q가 뭐랬냐? 로그 q가 지금 a라고 찍혀 있잖아요. a라고 찍혔고. 얘는 뭐라고 찍혔냐? 3a라고 찍혀 있으니까. 3a라고 찍혀 있으니까. 1 over 3구만. 이렇게 적어 줄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되게 참신한 문제였죠? 그냥 덧셈 뺄셈, 그러니까 안곱박덧에 해당되는 그 형태들을 그냥 쭉 적다가 잘 예쁘게 일리미네이션을 써서 심플리파이를 해주시면 A에 대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수준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요, 요 놈이 첫 번째예요. 나보고 저 친구의 A를 찾으래. 어허,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로그 9의 x인데, 그죠? 얘는 로그 3의 제곱에 x의 1승이에요. 아하, 그럼 얘는 1 over 2의 로그 3의 x다라고 적을 수가 있으니까 뭐가 a가 될까? 야, 너네가 보시다시피 얘가 a가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아하, 선생님 그냥 얘는 1 over 2네요. 그냥 이렇게 먼저 적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자, 비슷하게 얘도 한번 봐봐. 로그 27의 y는 b 곱하기 로그 3의 y예요 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로그 3의 3승의 y의 1승이니까 1 over 3 곱하기 로그 3의 y가 되시겠죠. 그래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1 over 3가 되는 거예요. b가 1 over 3가 되는 거야. a의 값이 1 over 2고 b의 값이 1 over 3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아래 있는 x랑 y에 대한 것들을 한번 풀어보래요. 자, 첫 번째 게 어떻게 바뀌냐면 6 곱하기 1 over 2의 로그 3의 x 플러스 3 곱하기 1 over 3의 로그 3의 y. 이것이 8이 됐어요. 8. 그죠? 이 곱셈이니까 서로 없애줍시다. 없애줄게요. 이게 3이고 얘는 딱 1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거는 3 곱하기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가 8이에요. 8. 이렇게 됐어.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봐봐. 로그 3의 x랑 얘도 비슷하게 똑같은 유형이니까 로그 3의 x랑 2 곱하기 1 over 2 곱하기 로그 3의 y 없애주시면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는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잖아. 이거 이쪽으로 옮겨서 적어볼까? 이게 옮겨서 적어볼게. 로그 3의 x, 로그 3의 y는 2이다 라고만 좀 옮겨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지우고 이쪽 지울게요. 자, 그러면 제가 박스 치는 이 부분을 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길 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볼게. 내가 양변을 빼면 그러니까 vertical subtraction의 느낌으로다가 샥 빼주시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네들끼리는 서로가 캔슬될 것이고 3 곱하기 로그 3의 x에서 로그 3의 x를 그냥 빼면 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2 곱하기 로그 3의 x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8에서 2를 뺐으니까. 그럼 로그 3의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3이 됐어. 로그 3의 x가 3이 됐어요. 근데 3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2가 나온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네 개를 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로그 3의 y는 네 개를 원이 돼요. 아하, 그래서 x의 값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지. x의 값은 3의 3승이니까 27이 될 거고 y는 3의 마이너스 1승, 그지? 1 over 3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실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16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 17, 18, 19 하면 딱 문제가 끝나요. 그죠? 거의 다 끝났고 조금은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뭐 끝까지 달려봅시다. 자, 17번을 보시면 첫 번째를 보시면 얘가 20을 아무리 팩토라이즈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안 떨어져. 응?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나름 팩토라이즈를 해보면 얘는 우선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워질 수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몇 개는 있어. 몇 개는 한 개씩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워놓고 보니까 얘는 2의 2x승은 뭐가 돼요? 5 곱하기 2니까 2의 2x는 10이다. 아하, 2x는 로그 2에 10이죠. x는 1 half log 2에 10이다. 이렇게 관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b도 마찬가지야. b는 최대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순서대로 샥 정리를 해주시면 얘는 뭐 5의 3승에 y 플러스 3 얘도 마찬가지. 5의 제곱에 2-y 뭐 이런 식으로 죄다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건데 정리를 해주니까 5 곱하기 4y 빼기 1 빼기 뭐가 돼? 빼기 2y. 얘는요. 5에 3y 플러스 9 빼기 4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죠. 그죠? 5에 2y 빼기 1은 5에 5y 플러스 5라고 적어줄 수 있고 2y 빼기 1은 5y 플러스 5요. 3y는 마이너스 6이니까 y 값은 네거티브 2. 이렇게 정리 가능. 좋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도 비슷해요. 로그 10에 y 곱하기 y 빼기 15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2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10의 몇 승인 거야? 10의 제곱이 이렇게 100이라고 나오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y의 제곱 빼기 15y 마이너스 100 equals 0가 되겠죠. 아, 얘는 그럼 이제 y 마이너스 20 times y 플러스 5 이게 0이 되는 거야. y의 값이 20이거나 네거티브 5인데 네거티브 5가 되면 안 돼요. 네거티브 5가 들어가는 순간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한 개밖에 없는 거지. y는 20 하나밖에 없는 거야. b도 한번 볼까? b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5에 2x 플러스 3 나누기 5의 4x승이요. 왜 5의 4x승이지? 25의 2x승은 5의 제곱의 2x승이니까 5의 4x승이 맞고요. 얘도 마찬가지요. 5의 4 빼기 2x 얘를 5의 3x승으로 나누세요 라는 얘기랑 똑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서로가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베이스가 같은데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얘는 5의 2x 플러스 3에서 4x를 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5의 4 빼기 2x에서 빼기 3x를 이렇게 빼는 형태랑
같기 때문에 결론 얘네들은 아웃풋이 똑같기 때문에 인풋도 똑같아야 돼요. 무슨 펑션이어서? 원투원 펑션이어서. 그치? 자, 그러면 얘는 3 빼기 2x가 뭐가 되는 거야? 3 빼기 2x가 요놈이 되는 거죠. 4 빼기 5x다 라고 이렇게 적힐 거고 요 친구는 3x가 바로 1이 돼서 x의 값이 뭐가 돼야 돼요? 1 over 3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체크 가능. 자, 그래서 이제 18번의 A, B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라스트 문제죠.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을 보시니까 얘를 가지고 제가 모든 애들을 다 U로 표현을 해야 되겠대. 근데 얘는 그냥 자동으로 사실 4의 U승이라고 팍 이렇게 뜨죠.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로그 동그라미의 네모가 세모예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몇 번이나 지금 적었어요. 지금 손 아파. 여러분들 손 아프죠? 손 아프니까 이제 진짜 머릿속에 넣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형태라고요. 알겠죠? 아래 걸 exponential form이라고 부르고 위에 걸 logarithmic form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b는 안에서 나눗셈이니까 바깥에서 분명히 뺄셈이란 말이지. 분명히 뺄셈이니까 얘는 이렇게 적힐 거 아니야. 로그 4에 x다 이렇게 적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적힐 거고 첫 번째 로그 4의 16이라는 거는 사실 2잖아요. 그잖아. 2잖아. 4의 제곱이 16이니까 이렇게 적히잖아. 그럼 로그 4의 x는 뭐야? 로그 4의 x는 방금 u라고 적어놨잖아. 2 빼기 u더라. 2-u다. 자, 그럼 선생님 얘는 조금 어려운데 얘는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change of base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쭉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쭉 적어주니까 아래 건 U가 나왔거든? 아래 건 U가 나왔는데 위에 게 살짝 다르지? 위에 게 내가 뭐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다음과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 잘 봐봐. 로그 4의 8은요. 로그 4의 8은 이렇게 적혀있잖아. 로그 2의 제곱에 2의 3승이야. 딱 이렇게 적혀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3 over 2라고 하면서 바깥으로 엑스포넌트들이 죄다 빠져나가시고 로그 2의 2는 뭐야? 1이야. 그래서 얘는 3 over 2가 된 거지. 그지? 자, 마지막이니까 필기 제대로 깔끔하게 해볼게요. 여기 3이라고 찍혀있고 2라고 찍혀있잖아. 여기도 3이라고 찍혀있고 여기도 2라고 찍혀있으니까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아래 있는 놈은 아래로 위에 있는 놈은 위로 올라가서 이런 fraction의 느낌을 샥 만들어주시겠다. 라는 거고 여긴 옆에 원래 곱하기 1이 있었으니까 그냥 3 over 2가 됐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3 over 2 나누기 u라고 찍혀 있으니까 얘는 사실은 3 over 2 u 이렇게 2u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로그였습니다. 엑스포넨셜과 로그였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 시퀀스 시리즈 남은 게 몇 개 없어요. 남은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이게 그 후반 부분에 갈수록 이제 Algebra 2에서 나름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함수에 대한. 그러니까 Transcendental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잘 그러니까 소화시키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앞부분 다시 보시고 우리 그래프 그렸을 때 느낌이랑 이퀘이션 찾을 때의 느낌을 잘만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로그의 마스터가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